나 여기 너무 좋아.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 대빵 많이 사귀었다. 이렇게 엄마도 옆에 있고 학교도 적응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. 로나야, 엄마가 할 얘기가 좀 있어. 뭐야, 또 불안하게. 그냥 빨리 말해. 사람 쫄게 하지 말고. 엄마, 한국 가야 돼. 왜?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랑 행복하게 살기에는 엄마가 도저히 숨이 안 쉬어져서 그래. 수련하지만 돼. 너무 미안해서. 엄마가 수련하지만 죽인 것도 아니라면서 뭐가 그렇게 미안한데. 이해 안 돼. 그래도 가야 돼. 너한테 못할 짓인 건 알지만 그래도 가야 돼. 싫어, 엄마. 그냥 여기서 나랑 살자. 한국에서 있었던 일 다 잊고 내가 여기서 기도할게. 수련 아줌마랑 딸이랑 다음 생에는 꼭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기도할 테니까 가지 마, 엄마. 엄마가 그 아이를 죽였어. 뭐? 수련 아줌마 딸 민서랑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야. 미안해, 로나야. 거짓말이지. 왜 거짓말해? 엄마 그런 사람 아니잖아. 엄마가 지은 죄 벌다 받을 거야. 설마 일부러 그런 거야? 나 때문에? 나 청아이가 합격시키려고? 아니야. 절대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야.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민사라가 살았던 집으로 들어가서 집값 올랐다면 좋아할 수가 있어? 엄마가 사람이야? 무서워. 같이 개소름 끼쳐. 그때 정말 아무 기억도 안 났어. 정말이야, 로나야. 그것만은 믿어줘. 그만해. 엄마가 죽였다는 거잖아. 민설아를, 나 때문에. 내 엄마가 살인자라는 거잖아. 아니야, 너 때문에 아니야. 절대 너 때문에 아니야, 로나야. 이건 다 모든 건 엄마 죄야. 너랑은 아무 상관도 없어. 그러니까 제발 네 탓하지 마, 로나야. 왜 말했어? 차라리 평생 비밀로 하지. 나 어떡하라고. 그이한테 미안해서 나 어떻게 살라고. 로나야, 로나야. 엄마 용서하지 마, 로나. 평생 엄마 미워하고 원망해. 딸한테 고백했나? 당신이 설아를 죽였다고?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에요. 우리 로나 절대 한국 들어오지 못하게 해줘요. 그 약속만 지켜주면 나 뭐든지 할 거예요. 로나는 걱정하지 마.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. 넌 절대로 여기 오면 안 돼, 로나야. 엄마가 그 인간들을 완전히 짓밟을 때까지.